송원재TV 시작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경남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전 경남을 찾았고 오후에는 이제 부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경남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과 같이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런 국회의원의 재판 방탄 행위, 이걸 근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형을 받게 되면 세비를 모두 반납하도록 하겠다. 4월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의 서약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부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부산시당에서 행사를 가진 다음에 자갈치 시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찾았던 자갈치 시장입니다. 부산하면 자갈치 시장이죠. 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이 자갈치 시장을 한동훈도 찾는다라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자갈치 시장에 가서 뭐 많은 상인들도 만나게 될 테고 많은 시민들, 동료 시민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자갈치 시장에 가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크게 한번 들어보는 이런 모양, 이런 포즈를 취하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물고기를 직접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드는 모습을 한번 연출을 하기를 바랍니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은 뭘 해도 태가 난다, 세련됐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제 이 송원재TV 방송을 보시는 분 혹시 있다면, 또 그게 이미 뭐 계획이 되어 있다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도 또 자갈치 시장에 가면 이 상인들이 한번 잡아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도 자주 잡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경남에서 오늘 오전에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걸 근절시킬 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이 재판 전 기간 동안 세비를 모두 반납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법안 발의를 하면 민주당이 아마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총선 공천할 때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두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그 서약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새해 들어서 전국을 돌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동료 시민이다. 동료 의식을 되살려야 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격차 해소입니다.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특히 정치권, 국회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특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비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또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 이미 많이 준비가 돼서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 특별감찰관, 이건 여야가 국회에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에 당장 나서겠다라고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이 추천하는 것을 놓고 민주당이 또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뭐 여야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지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킬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런 뭐 특검법안, 또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설명을 할 예정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곧 대국민 설명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소위 반명 의원입니다. 원칙과 상식,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이 세 명의 의원이, 본래는 네 명이었습니다. 윤영찬까지. 이 세 명의 의원만 탈당 선언을, 예상대로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탈당 선언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와닿는 것은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민주당에 못 있겠다. 이건 이미 당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개딸들의 횡포, 개딸 전체주의, 이 부분을 그대로 지켜보는 게
너무 양심에 찔려서 이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게 정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낙연 신당과 연대하겠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윤영찬입니다. 윤영찬이 이 기자회견이 있기 30분 전에 탈당을 하지 않겠다, 민주당에 잔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윤영찬은 이 같이 하는 이 다른 의원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윤영찬이 이 잔류를 선언한 것, 뭐 당장 현근택 때문입니다. 이 성희롱을 퍼부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또 그걸 가지고 정성호는 이게 정말 컷오프를 해야 될 정도로 중징계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그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현근택 변호사입니다. 이화영의 지금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가 지역구입니다. 이 지역구의 현재 현역 의원이 윤영찬입니다. 여기에 현근택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근택이 이제 저격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이재명으로부터 저격 공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성희롱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윤영찬이 주춤하고 있다. 당에 잔류할 것이다. 현근택이 공천을 받지 못하고 윤영찬 자신이 받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영찬이 이원욱 등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윤영찬이 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윤영찬은 뭐 누구나 다 알려져 있듯이 이낙연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이재명은 윤영찬 당선을 두 눈 뜨고는 못 봅니다. 현근택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이 이런 뭐 성희롱 발언이 있어도 적당히 뭉개고 또 공천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습을 당했을 때 첫 마디가 대전은요, 대전은요 그랬다면, 이재명의 첫 마디는 현근택은요, 이제 이렇게 비꼬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근택은요, 이재명은 현근택을 못 버립니다. 현근택을 통해서 이화영 재판에 개입해 있는 부분들, 이재명은 현근택에게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근택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버린다 하더라도 또 다른 대타를 내놓을 것이다. 이건 있습니다. 윤영찬으로서는 지금 탈당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면 윤영찬은 이낙연 신당과 뭐 언제 나가도 되지 않느냐, 이번에 탈당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현근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금 민주당에서 윤리 감찰을 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생각이 착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이재명은 현근택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정치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뚜렷해야 합니다. 원칙과 상식, 이 동지들이 탈당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명분입니다. 이미 자신과 정치를 같이 해온 이낙연이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좀 손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면서도 지금 국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울대병원에 확인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 이건 이재명의 비서실장인 천준호가 서울대병원이 의사와 통화를 하고 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헬기도 요청을 했다라는 게 국회에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의 그 의사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진실 공방에서 부산대병원의 발표가 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의혹이 있는데도 이재명은 그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이 특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증오의 정치, 분열의 정치, 이건 이재명과 개딸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는 증오의 정치를 종식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재명이 뭐 국민들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줬다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뭐 얼마만큼 다친 건지, 지금 이재명이 정말 그게 중상인 건지 경상인 건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데 곧 국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될 겁니다.
이거 속일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하니까 뭐 이재명이 증오의 정치를 없애자 하니까 증오의 정치를 만든 게 이재명 너 아니냐. 지금 뭐 국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뭐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을 위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사법적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이재명이 많은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또 이재명의 재판을 담당하던 선거법 위반, 그 재판을 담당하던 부장판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또 재판이 지연이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재명을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재판 방탄을 하고 있다. 이걸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판사들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안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선거법 위반 재판, 지금 6개월 이내에 1심을 모두 끝내고 1년 이내에 3심까지 모두 마치라라고 하고 있는데 법 규정이 있는데도 벌칙 조항이 없어서 판사들이 지키지를 않습니다. 벌칙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법까지를 모두 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을 통해서 이런 이 법원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가고 있고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빠르게 이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부분을 최고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 또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정비하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 재판 방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